다음, 제출 서류 목록표. 이제 작성을 해야 돼. 제출 서류 목록표를 보면은, 너 것도 줘봐. 자기가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초등학교, 중학교 거, 성적 증명서, 너는 재학 증명서도 있고, 졸업이 이제 이쪽 하나니까 재학 증명서만 있고, 너는 중학교 졸업 증명서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학생. 그 다음에 나머지 거 학력조회 동의서 가지고 있지 지금? 뭐하기 없어. 증서류. HSK 있을 거 아니야 너. HSK 있을 거고. 너도 HSK랑 토픽이랑 있지? 네, HSK 어디가? 아, 지금 다른 폴드에. 있지? 네. 늘 거지? 네. 동일인 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너 있고. 너는 동일인 증명서 필요해? 달라지거나 뭐 그런 거 없어? 근데 항상 똑같아? 그럼 너는 관계는 없어. 아... 이제 다른 추가적인 서류 부분 거. 기타 서류는 해당자는 이 부분 것만 제출해놓고 나머지 거는 실적 서류니까 활동 기록, 활동 증명 서류 목록에다가 넣으면 돼. 이거는 자격별 제출 서류야 그냥. 자격. 퀄리피케이션에 따른 제출 서류. 그래서 이걸로 좋게. 근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올 거야. 그래서 다 넣은 다음에 다시 점검. 먼저 이 학생. 학생 맞죠? 괜히 잘못 들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물론 다 확인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맨 뒤에 넣어주고 다시 다음 학생은 제출 서류 목록표를 아직 작성을 안 했어. 왜냐면은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할 거니까. 이거는 사인하는 거는 없네. 그치? 그래서 일단은 제출 서류 목록표 체크. 고.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이거 구성하기가 힘들잖아. 일단은 양식만 활동 증빙 서류 목록. 오케이. 대기 조금 있다가 작성. 다음 활동 증빙 서류 목록. 다음 활동 증빙 서류 목록. 됐고. 그래서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체크하고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 체크하고 활동 증빙 서류 목록 체크하고.